반영이 되는 거야. 체크 표시하고 X 표시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체크 표시하면 그게 그대로, 이거 맞은 거니까 이대로 쓰면 되겠다. 만약에 틀렸으면 거기다가 선생님이 또 제한 모드에서 뭐라고 써. 그러면 네가 쓰는 글씨 색깔하고 내가 쓰는 글씨 색깔이 달라.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이, 지금, 다른 친구 거 잠깐 보면요. 다시 안 냈지? 그래서 요거 아까 했는데 선생님이 채점하고 다시 돌려준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얘가 이제 수정 모드가 아니고 제한 모드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쓰는 거는 일단 여기 요거 있지, 요거는 이제 성빈이가 입력을 했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뭐 했는데 뭐 별거 아닌 거 그냥 한 거야. 이거 뭐 맞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럼 쭉쭉 가다가 여기에서는 선생님 이거는 빨간색 이건 초록색이지. 그래서 성빈이가 대열의 뜻을 안 썼길래 선생님이 이거 쓰는 게 어떻겠니? 라고 내가 쓴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문서를 완성해 나가는 거 같이. 같이. 그리고 나서 뭐 끝에 몇 권의 책을 뭐 여기에 뭐 I would probably read some books to the children. 뭐 나는 아마도 몇 권의 아이들이 읽어줄 것 같다. 뭐 이게 뭐 별로 그 크게 틀린 거 없잖아. 뭐 끊어읽기는 뭐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잘리기 때문에 그냥 니들 편한 대로 좀 잘라. 알겠습니까? 원칙은 6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뒤로 묶어주는 거고. 그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뭐, 그것도, 뭐, 여러분들이 뭐, 할수 있으면 하면 좋고요.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맞다 하면 이게 색깔이 바뀌었지. 얘하고 똑같은 색깔이 됐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다 하고 나서 돌려주면 그걸 보고 내가 맞았다. 여기에 거기에서가 빠졌었네. 이런 것들을 다시 보겠지. 보면서 이제 같이 완성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뭐 해석 어떻게 한다, 끊어읽기 한다, 뭐 이런 것도 했으니까 좀더잘 익히는데 도움이 되겠지. 이걸 익히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이 숙제 하는데 크게 어려웠나요? 뭐할 만했나요? 뭐 수민이는 어땠어? 할 만했어? 또 성빈이는 할 만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많이는 안 낼게, 조금만 낼게. 제한 모드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3. 오케이, 그래서 대화문 빈칸 채우면서 이제 살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배웠던 것들, 대화에서 뭘 배웠길래 이런 대화가 다른지 다시 한번 보면, 의향 말하기라고 했는데 계획 말하기 이런 거였어요. 계획 말하기. 뭐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게 What are you going to do? 이렇게 묻고, 뭐 I am going to, 뭐 I'm going to join a book club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조금 바뀌어서 I'm 뭐 What are you thinking of? 뭐할 생각이니 이렇게 묻고 What are you thinking of? 그랬더니 I'm thinking of 이런 거, I'm thinking of, I'm considering, I'm planning to do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배웠으니까 대화에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도와주겠다였어.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그 may I야. 기본적으로 may I 뒤에 동사 원형을 넣어서 제가 뭐좀 해드릴까요였어. 상대방에게 도움 제안하는 거하고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 요청하는 거 can you help me 하고는 다르니까 이거 조심해서 확실히 구분해라 그랬어. 요청하는 거하고 내가 뭘 해주겠다는 전혀 다르다. 구분해라. 이거하고 이건 전혀 다르다. 이거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이런 거였고요. 내가 하겠다는 may I help you 이거였고, 이거 대신에 쓸수 있는 뭐 let me help you, do you need my help, 뭐 can I give you a hand 이런 것들, 뭐 여기에 you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you가 들어가는 거. 너는 필요하니 하면 너는 내 도움 필요하니 라고 물었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 이렇게 I가 있고 me가 있거나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 구분해서 해주세요 하고 해주겠다는 다르다라는 거꼭 기억하라고 했고, 이런 것들도 대화 파트에 나오겠죠. 먼저 일단 빈칸부터 쭉 채워보겠습니다. 거리 뭐라 그랬더니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그렇죠. 계획을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I'm
Thinking of doing some 뭐였어요? 그렇죠. Volunteer. 네, 뭐 기억이 잘안 납니다. Activity인가, work인가요? Volunteer, work인가요? 오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해야 되나? 그럼 이거 보이는 김에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볼런티어 워크 맞네요. 얘는 좀 짜져 있어라. 아, 그리고 이런 게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모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뭐, 선생님 주고받은 것도 한꺼번에 보고 싶으면 이거 열고요, 닫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I'm thinking of doing some volunteer work네요. Volunteer. 그 어디에서? At the child care center에서.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do there? What do you do there? 그랬더니 I would probably read some books to the children. 오케이, 그래서 that sounds interesting. 그다음에 이거 이제 이게 왜 나왔냐면은 뭐 요런 부분도 배웠죠. 뭐 요런 것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요런 것도 배운 거죠. 내가 함께 가도 될까라고. 그래서 내가 가도 될까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May I join you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What do you do there? 그랬더니 Can I join you? 뭐 같은 표현이죠. Can I join you? May I join you?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뭐 이번 주말에 뭐할 계획이니?라고 물어봤더니 I'm thinking of doing some volunteer work. 자원봉사의 일을 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세하게 알아둬야 될 부분들 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될 단어죠. 어디에서니까 at the child care center에서 뭔가 어린이 보호 센터죠. 그래서 자원봉사 할 계획이다. What would you do there? 의향 묻는 거죠. 뭐할 계획이니 뭐할 건데 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랬더니 I would probably read. 뭐 이거는 이제 추측을 얘기하는 거죠. 추측. 나는 뭐 예를 넣으니까 추측의 느낌이 더 강해지죠. Probably의 뜻이 뭐예요? 아마도 이런 뜻이니까 아마도 읽어줄 것 같다. Some books to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책몇 권을 읽어줄 것이다. 뭐 some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해도 알죠. 여기 some any가 안 쓰인 이유 뭐잘 알죠. 그럼 some 뒤에 뭐 온다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죠. some 뒤에 두 가지가 올수 있죠. 아이들에게 읽어줄 것 같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마도란 말이 있으니까 아마도 읽어줄 것 같아. 뭐 would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will의 과거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얘는 추측의 would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뭐할 것도 같다. 오케이, 그럼 that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겠죠. That sounds interesting. 참 재미있게 들린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에게 이거는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허락 묻는 거예요? 내가 하겠 해주세요입니까? 내가 해도 될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 바로 그 표현이죠.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 물음표가 아니고 마침표면 어떡할래 이런 것들 잘 알아둬야 돼요. 예, of cours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걸이 발런티어 워크 하겠다는 거야? 보이가 발런티어 워크 하겠다는 거야? 남자아이가 발런티어 워크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 할 계획이란 말입니까? 언제? 이번 주말에 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할 계획이랍니까? At the child care center에서.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할것 같답니까? 책 읽어줄 것 같대죠, 애들한테. Child care center니까 children에게 읽어주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읽어준다.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지금 내게 얘기하는 건 뭐, 다음 대화를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다음 주말에 volunteer work를 at the child care center에서 할 것이다. 이러면 안 돼. 이번 주말이었어. 이번 주말 양로원에서 한다. 택도 없죠. 그렇죠? child care center죠. 그렇습니까? 뭐 거기서 애들한테 뭐 책을 읽어주는 걸 하는 할 것,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야. 근데 책을 읽어주는 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그렇게 할것 같다라고 얘기했지. 확실하게 뭐 책을 읽어준다는 아니었어.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게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걸은 그래서 같이 해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보이하고 거리 이번 주말에 할 일이 어디서 뭐 하는 건지 정해진 거죠. 그렇죠? 이 보이하고 거는 언제 this weekend에 어디에서 at the child care center에서 일단은 확실한 건 둘이 모르는 해. volunteer work do some volunteer work 하는 건 맞죠? 근데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몰라. 아무래도 남자아이는 뭐할것 같은데 책 읽어 줄것 같은데 뭐 얘도 책 읽어 주면 겹치니까 안 되겠죠. 얘는 좀 다른 발런티어 워크를 하겠죠.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같이 놀아준다든지 뭐 이런 다른 발런티어 워크를 할 수도 있겠죠.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야지 다음번 숙제를 잘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뭘 물었냐? 이런 걸 물어봤어. 이거 딱 보이는 건 무슨 시제야?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던 그 시제죠? 그쵸? 이거 무슨 시제예요? 현재 진행형 시제죠? 그쵸? 자, what are you doing만 하면 뭐 하고 있는 중인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니가 아니죠? 그쵸?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된다? 무엇을 할? 계획이니 계획 묻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시제는 뭔데? 현재 진행형인데 도대체 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왜 계획 묻는 게 됐습니까? 그 대답은 바로 누가 해줘요? This weekend가 해주는 거죠. 그렇죠? This weekend의 뜻은 뭐고? 이번 주말에 라는 뜻이고 뭐를 얘기하는 거야?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뭘 얘기하는 거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현재 진행형 시제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면 이게 뭐일 때 거의 확실하게 정해진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할때 무슨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 있다? 현재 진행형 시제로 무슨 시제를 대신할 수 있다?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는 얘기를 했냐? Well, planned, 퓨처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계획된 미래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계획된 미래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이렇게 해도 될 걸. 원래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are you thinking of? What are you thinking of doing? 맞죠? of 뒤에 전치사 of 뒤에는 doing 와야 되니까 동명사 와야 되니까 What are you thinking of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considering? consider는 누구처럼? enjoy처럼이니까 what are you considering doing this weekend? 이런 표현들과 바꿔 쓸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걸 해보고 있는 거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are you considering doing? what are you thinking of doing? 맞습니까? 이런 표현들과 바꿔 쓸수 있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계획 묻기, 의향 말하기. 그랬더니 이제 마찬가지 I am thinking of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아까 봤죠? I am planning to. 근데 조심해야 될게얘 대신에 I am planning to 하면 do가 돼야 되는 거 알죠? I am planning to do some volunteer work.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시험 문제 좋아하죠? plan은 누구처럼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니까 I am planning to 하면 do some volunteer work 봐야 돼요. I am planning to do some volunteer work. I'm thinking of 전치사니까 이땐 동명사 봐야 되고요. I am consider도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하고요. I'm considering doing some volunteer 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형태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I am thinking of do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I am thinking of doing some volunteer work. 그 다음, some 뒤에는 세 가지를 묻죠. 제시하는 거, some book이냐, some books냐, some money냐 하면, some books하고 some money가 되죠. 맞죠? 셀수 있으면 복수형, 셀수 없는 명사도 올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any가 아닌 이유는, 나도 없고 묻지도 않은 그거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된 거죠. 오케이. 여기에는 book 같은 게온 거야? books 같은 게온 거야? money 같은 게온 거야? money하고 똑같이 셀수 없는 명사죠. work가 일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죠. okay,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이말한 거예요. 맞습니까? I'm thinking of doing some volunteer work. 그 다음에 어디에서 라고 하려니까 at the child care center에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what would you do there? 무엇을 할 것이니? 그렇죠?
자, 뭐 의향 묶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의향 묶기 또는 계획 묶기, 추측 묶기. 뭐 우드가 하도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뭐할것 같니? 뭐할 거니? 뭐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자, 대열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당연히. 나올 때마다 물어보니까. 대열은 뭐 대신 왔어요? What do you do? 오케이. 그럼 저기 앉아있던 그 학생이 맨날 그 얘기하죠. 대열 뭐 대신 왔냐? 그러면 The Child Care Center입니다. 이러면 내가 맨날 이게 어떻게 The Child Care Center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웨어에 대한 대답인데 이게 The Child Care Center냐? 저 대열은 뭐 대신 왔다? What do you do? at the child care center 대신 왔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달고 와야죠. what do you do at the child care center 대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obably가 아마도란 뜻이니까 같은 말들 이제 여러분들 중3이니까 알아둬야 되죠. 그렇죠? probably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maybe도 있죠. 그렇죠? 또 perhaps 같은 말들도 있죠. I would perhaps read, I would probably read, I would maybe read. 됐습니까? 아마도란 뜻의 부사들 알고 있어라라는 어휘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I would maybe read, I would perhaps read, I would probably read. 근데 여기서는 뭐 발음상 probably가 제일 잘 어울리긴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와 추측을 얘기하는 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강한 추측이 됐어요. 나는 아무래도 읽어줄 것 같아. I would probably read. 그 다음에 some 뒤에 books가 왔죠. 맞습니까? some books, 책몇 권을 누구에게? To the children. 마찬가지 이제 여기에 any를 못 쓰는 이유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죠. 그다음, that sounds interesting.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뭐 그게 참 재미있게 들린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hat이 가리키는 걸 물어봤을 텐데 이런 that은 그렇죠? 뭐라 그런다? 앞문장 전체 대신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의 뭐 굳이 뭐좀더 얘기하면 아이 또 의미로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대신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that을 대시 뭐 대신 왔다고 생각하면 된다. Reading some books to the children 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됐습니까? Reading some books to the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sound 하면 안 되죠. 됐어. 단수 주어니까 sounds interesting. 그리고 이건 뭐 interested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렇죠? 재미있게 들린다. 만약에 여기 주어가 I였으면 I am interested in that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죠. 나는 네가 한 말에 관심이 생긴다 할 때는 I am interested in that. 됐습니까? 자원봉사 하는데 관심이 생겼다지만 여기서는 네가 그렇게 한다는 게 흥미를 느끼게 만드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들면 ing라고 얘기했죠. That sounds interesting. I am interested in that. 자, may I join you? 자, may I join you? 바꿔 쓸수 있는 거. 일단, can I join you?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침표라면, 내가 함께 하게 허락해줘. 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내가 조인하게 해줘. 내가 조인하게 해줘. 뭐예요? Let me join you고, 이때는 마침표죠. Let me join you. 됐습니까? 또는 뭐, 내 도움 필요하니? 너내 도움 필요하니는 뭐예요? Do you need my help?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may I help you? Let me 뭐 may I join you? Can I join you? 뭐 let me join you? Do you need my help? Can I give you a hand?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또는 뭐 너는 내가 함께 했으면 좋겠니?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너는 원하니?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누가 뭐 하는 것을? me가 to join you 하는 것을 do you want me to join you 모두 된다고? do you want me to join you 이것도 되죠. 됐습니까? okay, of course 했으니까 같이 언제 어디서 뭐할 거다 이런 것도 나오죠. at the this weekend에 at the child care center에서 do some volunteer work를 보이와 거리 함께 할 계획이 됐죠. 됐습니까? okay, 그다음 계속해서 일단 뭐 독후감 숙제죠. 그래서 일단 뭐 끊어읽기 하면서 표시하면 What are you going to read for the book 리뷰인가요? book 리뷰 homework 뭐 이런 건가요?
What are you going to read for the book review homework? What are you going to read for the book review homework? 뭐 이랬네, 그쵸? 그랬더니, I am thinking of reading a book about young leaders.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랬더니, Good idea. I have the perfect book for you. Oh, could you? 자, 뭐 묻기? 자, 이거는 해주겠다는 겁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 이거 있잖아요. 몇종 세트야? 4종 세트죠. 그래서 could you? B로 시작하는 단어야? L로 시작하는 단어야? 그렇죠. L로 시작하는 단어야? Could you lend what? It. 누구에게? To me 하면 되겠죠. Could you lend it to me? 됐습니까? Sure, I bring it tomorr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 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엇을 읽을 계획인지 물은 거죠. 뭐 읽을 거니? 그렇죠. 뭐를 위해서? For the book review homework를 위해서. K가 날라가 버렸네. 오케이. 그래서 독후감 숙제를 위해서 무엇을 읽을? 뭐묻기예요? 계획이나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계획이나 의향 묻기가 사용된 거죠. 그랬더니 저영 리더에 대한 책을 읽을 계획이라고 한 거. 읽을까 말까 생각 중이다. 고민 중이다. 그랬죠. Good idea. I have the book. The perfect book for you. 너를 위한 완벽한 책을 갖고 있다 그랬고요. 오케이. 그 완벽한 책을 누가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으니까 뭐 해달라고 그러고 있다? Lend it to me. Could you lend it to me? 좀 빌려줄 수 있겠니라고. 지가 하겠대. 해달래. 요청하기죠 이건. 그러니까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 파악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한테 뭐 무슨 숙제가 있어? 보이한테 숙제가 있는 거야? 걸한테 숙제가 있는 거야? 일단 뭐둘 다한테 숙제가 다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건 누구한테 숙제가 있는 거야? 걸한테 숙제가 있는 거죠. 그쵸? 걸이 어떤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의 종류는 뭐? 독후감이죠. 북 리뷰 홈워크. 됐습니까? 북 리뷰 홈워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북을 리드 해야 되겠죠. 그쵸? 책을 읽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걸은 어떤 책을 읽고 싶어 한다? Book about young leaders. 그쵸? 젊은 지도자들에 대한 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젊은 지도자들에 대한 책이니까 뭐 하여튼 뭐 간디는 좀 늙은 감이 있고 뭐 요즘 뭐뭐저 캐나다의 대통령 이름 뭐더라? 먹는 맛있는 뭐랑 이름 비슷하던데 프랑스 대통령이 참 그렇지 프랑스 대통령 이름 뭐예요? 마크롱이죠 마크롱 마카롱 아니고요 마크롱에 대한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읽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 젊은 지도자에 대한 책을 읽을까 말까 고민 중이라 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걸은, 읽을까 말까 고민 중이지만, 걸에게 그 책이 있어, 없어? 없죠. 보이에게 완벽한 책이 있다 했으니까, 그 완벽한 책의 내용은, 보이가 갖고 있는 책의 내용은, Book About Young Leaders인 거죠. 있습니까? 그래서, 걸이 Book About Young Leaders를 읽으려고 생각하는데, 그 책은 누구에게 있다? 보이에게 있는 거야. 됐습니까? I have the perfect book for you.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걸이 읽어야 되는데 보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해달라 그랬고 빌려달라 그랬고. 됐습니까? 그래서 걸은 보이한테 언제 받을 수 있어? 내일 받을 수 있겠죠. 내일 갖다 가지고 올 거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슨 숙제가 있는데 보이에게 걸에게 복구감 숙제가 있는데 뭘 읽으려고 하고 Book About Young Leaders 하려고 하고 그 책은 누가 갖고 있고 보이가 갖고 있고 그래서 언제 빌려줄 것이다? 내일 빌려줄 거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 보면 일단 이건 앞에도 나왔던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정해진 계획 묶기라면 어떻게 표현해도 돼? What are you reading for the book review homework? 해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to read로 그대로 하면서 계획 중이라고 부르면 What are you planning to read?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read를 reading으로 바꿔서 똑같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배운 건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read 대신에 reading을 쓸수 있는 방법은 뭐랑 뭐가 있다? What are you thinking of reading? 또 What are you considering reading? 이것은 read가 아니고 reading 봐야 되니까 이 녀석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What are you considering reading? What are you thinking of reading?
consider는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하니까 reading 된 거고, think of에 of 같은 쓰니까 reading 된 거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전치사 for 뭐 이런 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For the book review, homework를 위해서. 자, 이 reading 대신에 read를 쓰면서 대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I am planning to read. 뭐, I want to read도 상관없고요. want가 되면 I would like to read도 되죠.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해도 되니까. 됐습니까? I would like to read. I want to read. I am thinking of reading. I am considering reading. I am planning to read. 얘 형태가 뭔지에 신경 쓰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됐습니까? reading이 될 때가 있고 read가 될 때가 있습니다. A book about young readers. young readers에 대한 책을 읽을까 고민 중이다. 오케이. 뭐 그래서 뭐 이게 둘중 뭐냐 뭐 이런 건안 물어봐도 되죠. 동명사죠 당연히. 읽는 것이죠. 현재 문사일 리가 없죠. 안만 길어봤자 it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I have the perfect book for you. 그렇죠? 그래서 너를 위한 완벽한 책이니까 내용은 뭐? A book about young readers. 젊은 지도자에 대한 책일 거고요. 그래서 뭐 요거 뭐 바꿔 쓸수 있는 건뭐잘 알죠? 그렇죠? 그래서 뭐 4종 세트니까 Can you lend it? 그렇죠? Will you lend it? Would you lend it? Could you lend it?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I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죠. You 대신에.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해도 되겠니가 되는 거야.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고 이제 정리하면 되죠. 너는 나한테 그걸 빌려줄 수 있겠는데 내가 뭐 해도 되겠니야 이번엔. 내가 빌려도 되겠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3종 세트, 일단 기본적으로 3종 세트죠. May I borrow it? 그렇죠? Can I borrow it? 맞습니까? 하나 남았네. 물음표로 끝나는 경우. Could I borrow it? 세 가지가 있었죠. May I borrow it? Can I borrow it? Could I borrow it? 그 다음에 만약에 마침표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Let me borrow it. 맞습니까? 내가 빌리게 해주렴. Let me borrow it. 이런 것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줄 수 있겠니?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자, 얘가 이 말을 안 해. 이게 없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Good idea. I have the perfect book for you. 해놓고 얘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해. 그랬더니 얘가 거리 이말 대신에 땡큐라고 대답을 해버려. 이렇게 대화를 바꿀 수도 있잖아, 그렇지? 맞습니까? Good idea. I have the perfect for you. I have the perfect book for you. 뭐라고 했더니 얘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땡큐라 그래. 그럼 여기에 얘가 뭐라 그랬을까? 일단 우리말로. 얘가 뭐라 그랬길래 얘가 고맙다고 그러겠어? 여기 들어갈 말에 우리말 어울리는 건 어떤 말을 했겠어? 내 너한테 딱 맞는 책 갖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고마워 그랬어. 자,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내가 빌려줄까? 이랬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너는 원하니 내가 너에게 그거 빌려주는 거 이거 써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누가 뭐 하는 것을 Me Do you want me to borrow야 lend야 Do you want me to lend it to you? 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Do you want me to lend it to you? 넌 내가 그걸 너한테 빌려주기를 원하니 그러면 Do you want me to lend it to you가 되면 May I lend it to you? Can I lend it to you? Could I lend it to you? Let me lend it to you.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Do you want me to lend it to you? 이런 게, 그러니까 대화를 여기 있는 그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막 살짝 바꿔놓을 수도 있어야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변형도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이걸 보고 선생님이 갑자기 노래 안 하게 하려면 그렇죠? Lend it to me 보고 내가 무슨 노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니들이 말리고 싶어? 또 지금은 이제 그뭐뭐 뭐야 그뭐 학교 학폭 때문에 이제 뭐좀 날라간 애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렇지? 그렇죠? 무슨 노래? Give it to me 알죠? Give it to me 그렇죠?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give me it 안 된다. give 원래 몇 형식도 되고 몇 형식도 되는데 4형식도 되는데 3형식도 돼 4형식 3형식 다 되죠. 그쵸? 근데 지금 무슨 목적어가 뭐인 경우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4형식은 안 되고 몇 형식으로밖에 표현 안 된다. give it to me 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죠, 이거. 그래서 could you lend me it 하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셔야죠, 중3이니까. 됐습니까? Could you lend me it은 안 되고 대신에 나는 이 문장을 꼭 4형식으로 반드시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it 대신에 the book을 넣어서 Could you lend me the book은 되겠죠. Could you lend me the book도 되고 Could you lend the book to me도 되고 그때는 대명사로 바꾸면 give it to me만 해야지 give me it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문법적으로 하면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 what에 대한 대답이 is이나 them이나 이런 식으로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전치사를 붙여서 3형식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문법. 알겠습니까? Could you lend it to me? Could you lend me the book? 알겠습니까? I'll bring it tomorrow. 내일 가져올게. 이렇게 대화가 쭉 이어졌습니다. 오케이. 이거 뭐 숙제하는데 어려움 있나? 숙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할 만해? 할 만해? 왜 이렇게 누락된 게 많아? 미제출된 게 많아? 빨리 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뭐 했냐면 계획 묻고 답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게 뭐 의향 묻고 답하는 것도 좀 섞여 있었지만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의향 묻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문장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걸하고 맨이 대화랍니다. 걸맨 걸맨이었고 두명 등장인물 두 명이고요. 일단 걸이 맨의 뭐 둘이 관계가 보이죠. 그렇죠? 부녀 관계인 거죠. 그래서 걸이 아빠한테 뭐라고 그래요? Dad, I'm a bit hungry.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먹을 거 있어요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Yes란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 걸까? 뭐 엄청 배가 고프면 당연히 있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궁금한 거죠. 그렇죠? 먹을 게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is there? 그렇죠. 진짜 궁금해서 물으니까 뭐예요? Is there anything은 anything인데 어떤 anything? To eat 하겠죠. Is there anything to eat? 먹을 거 있나요? Dad, I'm a bit hungry. Is there anything to eat?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 이거 나온 거죠, 그렇죠?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좀 알아둬야 되는 거죠. Do you want me to cook 떡볶이 for you? 그렇죠? 자,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좀 이따가. 이거 어떻게 해도 되는데 떡볶이가 뭐로 바꾸면 그런 경우에 지금은 떡볶이가 뭐로 바뀔 수 없지만 좀 이따 또 나올 땐 바뀔 수 있는데 걔로 바뀌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또 아빠가 이제 뭘 우리 아빠 주특기가 이제 떡볶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떡볶이 좀 해줬으면 하고 원하니 그랬더니 That'd be great. 그렇죠? 멋질 것 같다. 요 뭐의 줄임말인지 이런 거 중3 정도만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That에 대한 얘기 또 하겠죠. 그렇습니까? 멋질 것 같아요. 뭐를 나타내는 조동사죠 이거. 뭐를 나타내는 조동사고 이렇게 줄여 쓴 거죠. I love 떡볶이. 떡볶이 엄청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해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시간 좀줘 하고 싶으면 give me a few minutes 하면 되겠죠. give me a few minutes 됐습니까? 나한테 시간 좀 주렴 됐습니까? 자, 뭐 그렇게 뭐긴 대화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대화를 추려보면 배고픈 사람은 거리야 매니야 거리겠죠 당연히 둘의 관계는 부녀 관계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딸내미죠. 딸내미가 배가 약간 고파갖고 먹을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가 나한테 은근슬쩍 먹을 거 있냐고 묻는 거 보니까 너 맨날 저 예전에도 늘 그랬듯이 아빠인 내가 잘하는 뭘좀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다. 떡볶이 좀 요리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구나. 요리 좀 해줬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 떡볶이 좋아하죠. 그렇죠? 좋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몇분 뒤에 떡볶이 요리해서 같이 아니면 또 딸내미가 먹겠죠. 됐습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대화는 아니었고요, 내용은.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건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더 얘기할 필요 없죠. 뭐 이런 거더 얘기할 필요 없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가 있겠냐라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왜 하필이면 4냐? 왜 2가 아니고 왜 4냐?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뭐 어떻기 때문에 얘가 2는 안 되고 4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를 뭐로 바꿀 때 이러면서 문법적으로 얘기했던 거죠. 여기에 오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뭐 내용하고 관계없이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떨 때 2가 들어가고 어떨 때 4가 들어가고 어떨 때 오브가 들어가고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뭐 that에 대해서 that을 풀어서 설명하면 뭐겠다. 얘는 뭐의 줄임말이다. 여기 이 조동사일 텐데 조동사가 하는 역할은 뭐 조동사가 여러 가지 뭐 능력이라든지 뭐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추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냐? Okay, give me a few minutes. 뒤에 뭐 a few minutes 뒤에다가 뭐를 좀더 붙일 수가 있는데 뭐 to를 사용해서 덧붙일 수도 있고 for를 해서 덧붙일 수도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f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뜻이고? 그렇죠? 무슨 뜻이고? 약간 살짝 뭐 이런 뜻이죠. 약간 살짝 이런 뜻이니까 나 약간 배가 고프다라는 얘기고 바꿔 쓸수 있는 건 뭐고? A little 또는 이제 여러분들 중3이니까 곧 고1 되니까 이런 단어도 이제 알아두세요. Slightly 이런 단어도 있어요. I'm slightly hungry. I'm a little hungry. I'm a bit hungry. 살짝 약간 내가 엄청 배가 고프면 뭐예요? I am very hungry. I am so hungry. 이런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살짝 배가 고프니까 very나 so 대신에 a little of it, slightly 이런 말이고 이거 무슨 시예요? 당연히 hungry 꾸며주니까 무슨 시예요? 종일입니까? 초딩입니까? 어찌시죠? 부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nks a lot of야, thanks a lot이야. thanks a lot이고 그때 a lot은 무슨 시였어?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죠? 그렇죠? a lot of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a lot of money, 어떤 돈? 많은 돈. a lot of는 형용사지만 a lot은 부사죠. 똑같이 a bit은 부사고 a bit of money야 뭐했어? 뭐했어요? a bit of money. A lot of money가 많은 돈이면 a bit of money 하면 뭐겠어요? 그렇죠. 돈 작고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ny에 대해서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궁금해서 물었으니까. 됐습니까? something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to에 대한 얘기, to 뒤에 to가 왔으니까 전치사다, to 부정사다 하는 일은 뭐다? 이거 하고 있죠. 그러니까 to it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뭐다? 오케이. 누가 뭐할수 있는 것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누가 뭐할수 있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있나요죠? 그러면 to eat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뭐예요? That I can eat 해도 되겠죠? 그렇죠.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eat?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있나요? That 대신에 which 쓸 수. 이런 거 물어보면 얘 얼른 쳐다보면 되죠. 그렇죠. 될수 있으면 되시라 했죠.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안 된다. 됐어야 된다라고 가르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이니까 이런 거 얼마 전에 했던 그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투 부정사의 형용사 영업은 똑같은 형용사적 오빠 성용사 역할하는 관계사절로 바꿔 쓸수 있겠죠. 대신 조심해야 될건 얘는 절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경우 주어 동사가 필요한 경우엔 되살려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want me to cook 떡볶이 for you? 바꿔 쓸수 있는 거 볼까요? 그렇죠? 넌 내가 떡볶이 요리 너를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니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Do you want me to cook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건 그냥 내가 해도 되겠니 내가 요리해도 되겠니 이러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뭐? May I cook 떡볶이 for you? Can I cook 떡볶이 for you? Could I cook 떡볶이 for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음표 아니고 마침표면
내가 널 위해서, 그렇죠. 떡볶이를 요리하게 해주렴. 그렇죠? 그럼 뭐? Let me cook 떡볶이 for you.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cook 대신에 cooking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까요? 그러면, 널 위해서 떡볶이 요리해 주는 것 어떻겠니?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쵸? 널 위해서 떡볶이 요리해 주는 것 어떻겠니?는 뭐예요? How about cooking 떡볶이 for you? 이런 것도 여기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그쵸? What about cooking 떡볶이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표현들도 얘가 이렇게 바뀌면 여기에 있는 표현도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3이니까 다양한 표현들을 배웠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느 게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 거였다라는 거잘 생각하면서 공부하란 말이에요. 요리해주는 거 어떻겠니? 너는 내가 요리해줬으면 좋겠니? 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d be great. That은 뭐 대신 왔냐 하면, 그게 멋질 것 같다니까, 누굴 위해 뭐 하는 것이 멋질 것 같다요? 저를 위해서 떡볶이 요리해 주는 게 멋질 것 같다라는 얘기 대신 온 거죠? 그쵸? 그러면 that은 뭐 대신 온 거야? Cooking 떡볶이 for me 대신 온 거죠. Cooking 떡볶이 for me. 그 다음에 얘는 뭐 해주린 말이야? 얘는 저 이것만 보면 head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 would의 줄임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선 당연히 뭐? would의 줄임말이죠. That would be great. would가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멋질 것 같다. 됐습니까? That would be great. 멋질 것 같아요. Cooking 떡볶이 for me would be great. 저를 위해 떡볶이 요리해 주시는 게 멋질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참, 얘 얘기 안 했네. 그쵸? 그래서 얘를, 이 부분을 어떻게 해도 되고, Do you want me to cook? Do you want me to cook you? 떡볶이 해도 되고, cook 떡볶이 for you도 되지만, 뭐, 지금은 뭐, 떡볶이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is로 바꿨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is로 바꿨다면, 어떤 형태밖에 안 돼? cook it for you밖에 안 된다. give it to me밖에 안 되듯이. 됐습니까? 그래서, cook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 형식 변화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지금은 몇 형식이야? 4형식이죠? 뭐 끄덕끄덕이야? 3형식이지. 됐습니까? 3형식을 지금 4형식으로 할 때, cook 같은 경우에는, give하고는 달리 make나 by처럼 for를 쓴다. of 쓰는 건 뭐였어? ask였죠. ask AB는 ask B of A로 바꿔 쓸수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give me 나한테 시간 달라 그랬어. 그렇죠? 그럼 시간은 시간인데 여기에 얘들이 하는 짓은 뭐야? 똑같이 이짓 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간은 시간인데 뭐할 시간인 거야? 뭐할 시간? To cook 떡볶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의 용법이죠. Give me a few minutes to cook 떡볶이. 떡볶이 요리할 시간 좀 달라. 그럼 for가 오면 뭐 하기 위한 시간이야? 떡볶이 요리하기 위한 시간이죠. 그러면 Give me a few minutes for cooking 떡볶이 해도 되겠죠? 조금은 얘가 된다는 얘기는 얘도 된다는 얘기네. 그치? 누가 뭐할 시간? 누가 뭐할 시간? 미니츠는 미니츠인데 누가 뭐할 미니츠? 내가 떡볶이를 요리할 시간을 달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that I can cook 떡볶이. 이것도 되죠? 이게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떡볶이 요리한다. I cook 떡볶이. 그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3분 동안이라고 해서 3분 동안. For 3 minutes. 그러니까 여기는 대시 올 자리가 아니고 뭐가 올 자리야? 이런 거 얼마 전에 배웠죠? 자, 그래서 미니츠가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잖아. 예를 들어 3분 동안 요리한다 치면 3분 동안이 뭐야? For 3 minutes.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엔 관계대명사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다 살펴보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give me a few minutes to cook 떡볶이. 됐습니까? 떡볶이 요리할 시간 좀 줄여. 됐습니까? 그래서 뭐몇분 뒤에 엄마랑 딸내미랑 같이 아빠랑 딸내미랑 같이 앉아서 떡볶이 먹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되는 표현은 이거였습니다. Do you want me to cook 떡볶이? 하고 바꿔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됐습니까? 너는 내가 뭐뭐 했으면 좋겠니? 해달라는 거야? 해주겠다는 거야? 아빠가 딸에게 떡볶이 요리해달라는 거야. 아빠가 딸에게 떡볶이 요리해주겠다는 거야. Offer to help라 그럽니다. 제안하는 거죠, 이건. 그래서 Can you help me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했어. Can you cook 떡볶이 for me가 아니고요. 내가 해주겠다기 때문에 이거 둘을 구분 반드시 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 요청하는 거하고 내가 해주겠다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이거 가지고 여기서 분명히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조심해야 될거 어떨 때 아이가 들어가는데 내가 하겠다가 될 수도 있고. 저, Can I have your help?는 도와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있고 you가 있고는 전혀 상관은 없어요.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도와달라는 건지 도와주겠다는 건지 구분하세요. 이거 도와주겠다죠. 오케이. 그다음에 일단 두 번째 대화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부르네요. 그렇죠. 뭐 이름 나오니까 보이의 이름이 수진이야, 거래 이름이 수진이야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안 속죠. 그렇죠? 당연히 거래를 불렀으니까 거래 이름이 수진입니다. 보이의 이름은 아직 안 나오고까지 안 나오나? 뭐 하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남자애가 수진을 부르면서 Can you help us? 그렇죠? 내가 하겠다는 거야, 해달라는 거야. 저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배웠던 거지. 이번에 배운 게 아니죠,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도와달라 그랬고. 그랬더니 수진이가 당근 도와줘야지 이러고 있고요. What can I do for you? 뭐 해줄까?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저 수진이가 대답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이름 부를 남자애가 We are going to ask. 뭐 이거? 저 이거 앞에서 나왔던 그거죠. 그렇죠? 뭐 말하기죠. We are going to ask school, the school to make a 뭐예요? Parking space죠. Parking space for bicycl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랬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 그참 형편없다가 아니고 아, 멋지네. 그렇죠. That's a great idea. 멋진 생각이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기 할때 선생님이 어디다가 형광펜 칠할지 이제 니들은 다 보여야 돼. 맨날 똑같은 거 얘기하잖아. 그렇지? 됐습니까? 멋진 생각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 표현 나오고 있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collect? 뭐예요? Signature 하면 되겠죠. Do you want me to collect signatures first from student? 오케이. 어디 갔어? 맞죠? Signatures, N-A-T-U-R-E-S. 맞습니까? Signatures. 아까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데? 아, 맞네. 오케이. 그래서, That's a great idea. Do you want me to help you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그랬더니, That would help us a lot. Thanks. 그렇죠. 고맙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parking space for bicycle, 내용 파악하기. parking space for bicycles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는 보이야, 거리야? 보이죠? 그쵸, 남자아이가. 남자아이가 뭐 하고 싶어 하는데, parking space for bicycles를 학교에다가 설치하고 싶은데, 그쵸? 누구에게, 수진이에게 뭘 청하고 있다? 도움을 청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도와달라는 내용은 뭐 해달래요? 도와달라는 내용 뭐 해달랍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죠. 그쵸? 그냥 도와달라고 막연히 얘기했더니 구체적으로 뭘 도와주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구야?
자, 남자애는 막연히 수진이한테 도와달라 그랬어. 막연히 뭐 하고 싶은데 막연히 도와달라 그랬다. 학교에 파킹 스페이스 for 바이사이클 사고 싶은데 도와달라 그랬죠. 그렇죠? 그랬더니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당연히 도와주겠다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멋진 생각이라고 생각하던 얘기는 수진이 너 어디에 뭐가 있었으면 했다. 학교에 파킹 스페이스 for 바이사이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남자아이가 그러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근데 남자애는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고 얘기는 안 했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고? 수진이고.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해주겠다고 한 거죠. 이거 해주면 되겠니? 그랬더니 그거 말고 딴거 해달랍니까? 아니죠. 해달라 그랬고 학생들한테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해달라 그랬고 큰 도움이 될것 같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대화가 끝나고 누가 뭐를 계획하겠어? 수진이가 뭐할 계획을 세우겠어? 학생들로부터 collect signatures 할 계획을 세우겠죠. 그렇죠? 뭐 collect signatures 하기 요새 쉬워요. 구글 문서에 만들어가지고 설문지 만들어가지고 쭉 돌려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이메일 적으면 뭐 이메일 주소 적으면 그 사람밖에 더 일단은 뭐한 명만 이메일에 로그인할 수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 적으면 한 명만 서명할 수 있으니까 여러 명이 할 수는 없겠죠. 막 그런 식으로 설문지 돌리고 그다음 설문 결과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체 학생 중에서 한10% 정도가 하자 그랬다. 그럼 그거 들고 선생님한테 가서 설치해 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한50% 정도 넘어야지. 선생님 보세요.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이걸 원합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설문지를 보고, 오, 애들이 많이 찬성했네. 그럼 한번 우리 어디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어 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뭘 하고 싶은데, 보이가 학교에 파킹 스페이스 for bicycles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고, 수진이한테 도움을 청했고, 남자애가 서명을 받아달라고 했네. 아니고, 수진이가 서명을 받아주겠다 했고,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남자아이가 서명을 받아달라고 얘기했다 하면 절대로 안 돼. 이게 조금씩 해서 여러분들 뭐 그런 선생님 방금 얘기했는 거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용 파악에서 완전 다른 겁니다. 됐습니까? 서명을 받아줄 생각을 저 아이디어를 꺼낸 건 수진이었고요. 자, 그다음 자세하게 살펴볼 거뭐 이런 거 말고 딱했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ure, what can I do for you? 뭐 요거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것도 뭐 지나가는 거지만 알아둬야 되겠죠. 그쵸? 뭐 요거 대신 할수 있는 건뭐 너는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길 원하니?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쵸? 됐습니까? 너는 내가 널 위해 뭘 해줄 수 있겠니도 되겠지만 너는 내가 널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니? 이것도 되죠. 됐습니까?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저 앞에서 나왔던 그거죠. 됐습니까? 뭐 요거 대신에 ask 대신에 asking 하는 방법도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게 요 녀석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쵸? to도만 나오면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아유 지겨워. 지겨운데 맨날 물어보면 왜 몰라. 그쵸? 됐습니까? 파킹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에 대해서 뭐, 이건 뭐 제가 살짝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오케이, 뭐, 여기 뭐 전치사 요거 비워놓으면 뭔지 당연히 알죠. 그쵸? 공간은 공간인데, 누구를 위한 공간이니까, 자전거를 위한 공간이니까, 뭐 당연히 전치사 여기 뭐 들어가겠니? 이런 거 당연히 보겠죠. 뭐. 그 다음에 뭐, 대세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뭐겠냐? 뭐, 이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 뻔한, 너무 뻔하다. 그치? 다음번 물어볼 거 너무 뻔하죠. 그쵸.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이 다음에 뭐 물어볼 건데, 너무 뻔하죠? 그쵸? 그렇잖아. 너무 뻔한 거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죠, 그쵸? 누구에 대해서 물어봐요? 얘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쵸? 너무 뻔하다, 그치? 아우, 지겨 죽겠어,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뭐, signature라는 단어는 뭐, 생소한, 새로운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이거 signs 하면 안 돼. 됐습니까? signatures라고 해야 돼. 뭐 이건 조심해야 돼. 사인즈 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뜻이. 우리가 사인이 뭐 연예인한테 사인 받아온다. 뭐 사인 받았다 할때그 사인은
게다가 시그너처도 아니야 그건. 그것도 오토그래프라 그래요. 오토그래프. 그러니까 연예인한테 자기 이름 이렇게 써놓은 거 오토그래프라고 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냐? 오토그래프하고 사인 시그너처의 차이는 뭐냐면은 오토그래프는 지가 그냥 지 이름 적는 거고 오토그래프라고 그러는 거. 이거는 이제 나는 여기에 찬성합니다라는 의미로, 난 여기에 찬성합니다라는 의미로 자기 이름을 쓰는 건 오토그래프가 아니고 시그너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단어가 뭐 자기가 자기 이름 쓰는 거니까 뭐 사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그너처 뜻이 다르고 오토그래프 뜻이 다르고 한국 사람들이 사인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사인은 콩글리시라는 것도 곱살이로 좀 곁들여서 알아두시고요. 뭐 당연히 그 서백의 출처가 학생들이니까 전사 from 쓰겠죠. 학생들로부터 so, 뭐 대세에 대한 얘기할 거고 뭐 우주 그렇죠? 뭐 올라 아까도 봤던 그거겠죠. 뭐 됐습니까? Thanks 뒤에다가 뭐 해줘서 고맙소 고마워 이런 말 덧붙일 수가 있죠. 그쵸? 뭐 해줘서 고마워. 뭐 와줘서 고마워 뭐 이런 것도 했었죠 그쵸 뭐 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거 덧붙일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면 오케이 그래서 Can you help us? 도와주겠대 도와달래 해주겠대 해달래 요청이야 제안이야 요청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4종 세트죠 됐습니까? Can you help me? 뭐,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근데 얘를 I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으면 뭐지? 너나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말에 너는 나를, 너는을 빼버리고 내가 뭐할수 있겠니?를 가지고 요청하고 싶어. 그쵸? 그럼 뭐가 가능하겠다? 내가 뭐할수 있겠니? 하면 돼. 내가 요청할 수 있겠니? 누구한테? 너한테 뭐 하는 것을? 날 도와주는 것을? 이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May I ask you? 또는 요청하다라는 거두 ask 뒤에 뭐 붙여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요청하다가 뭐야? 요청하다 ask 뭐야? 요청하다 ask for 그래서 May I ask for some help? 또 가능하죠? 있습니까? 자, 무조건 you만 있는 게 아니야. 상대방에게 해달라고 할 때. I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럼 뭐, May I have some help from you?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내가 너한테 도움 좀 받을 수 있겠니? 됐습니까? 뭐, can you give me a hand? 이것도 된다 했죠. 아까도 can you give me a hand? May I have some help from you? 그런 것들. 내가 너한테 도움 좀 받을 수 있겠니? 너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도움 받을 수 있겠니? 네가 도와줄 수 있겠니? 다될수 있다는 거. Okay.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너는 뭘 원하니? 이런 것도 되겠죠? 그렇죠? 너는 뭘 원하니? 되겠죠? 그렇죠? 너는 누가 뭐 하는 것을 원하니? 누가 뭐 하는, 내가 무엇을 해주는 것을 원하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너는 원하니? 그렇죠? 누가 뭐 하는 것? What do you want me to do? 되겠죠.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뭐 했으면 좋겠니?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can I do for you? What do you need?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될 거고요. 됐습니까? 뭐 What kind of help do you need? 뭐 이런 거 되겠죠.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하니? 됐습니까? Hey, what do you want me to do? 너는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니? 내가 뭘 너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도 되고요. 내가 널 위해 뭘 해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예, 중3이니까 이제 배운 표현들이 많으니까 바꿔 쓸수 있는 것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we are going to ask가 그 뜻이니까 얘를 asking 하고 싶어. 이제 지겹죠? 뭐라 그러는데? We are thinking of asking. 그쵸? We are thinking of asking. We are going to ask. 됐습니까? We are considering asking. 됐습니까? Okay. We are planning to ask. We are going to ask.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투는 넷중 뭐,
약간 뻔하죠, 여기 저. 이렇게 보이니까. 그쵸? 넷중 뭐예요? 명사적이죠? 그쵸?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뭐다? Ask A to do go. 그쵸? Ask A to do에서 ask의 뜻은 물어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색하고. 그쵸? 이거 무슨 뜻이야? A에게 뭐뭐 하는 것을, A가 뭐뭐 할 것을 뭐 하다? 요청하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계획이다라기보다는 요청할 계획이다. 누구에게 뭐 하라고? 학교에게 make 하라고. 우리 학교에게 만들 것을 요청할 계획이야. 됐습니까? We are going to ask the school to make. 그러니까 ask A to do죠. 학교에게 만들라고. 그다음 parking은 둘중 뭐? 오케이. 이 파킹은 러닝맨 같은 거야? 러닝 머신 같은 거야? 그쵸? 그 말은 얘가 뭐란 얘기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동명사죠. 주차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까? 달리고 있는 남자입니까? 어떤 시입니까? 명사입니까? 명사니까 얘는 뭐로 바꿨을 수도 있어? Space for parking하고 같은 거죠. 뭐 하는 것을 위한 공간, 주차하는 것을 위한 공간. 명사죠, 동명사. 현재 분사가 아니고 주차를 하고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주차하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됐습니까? We are going to ask the school to make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됐습니까? 자전거가 주차하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면 that은 그것이 멋진 생각이던데 무엇이 멋진 생각이다야? 누구에게 뭐 해달라고 뭐 하는 것은 멋진 생각이다는 거죠. 또는 뭐 어디에 뭐 하는 것은 멋진 생각이다 이래도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은 making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대신 왔죠. 됐습니까? 자전거를 위한 주차 공간 만드는 것. 뭐, to make 해도 상관없고요. To make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또는 making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bicycles 보고 앞만 길어봐도 they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동명사 또는 to 부조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에 is가 오는 게 당연하죠. 됐습니까? Making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is a great idea. 그러니까 의견 말한 거죠, 지금. 그렇죠? 오케이. 또는 뭐 asking the school 너무 길게 했지만 어쨌든 뭐 asking the school to make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is a great idea 일 수도 있고요. 요청하는 것 또는 만드는 것 멋진 생각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Do you want me to help you collect signatures from 뭐 이거는 아까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거 뭐. 그렇죠? 뭐 내가 뭐 해도 되겠니? May I help you collect signatures from schools? 기본 표현이죠, 이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1이었다면 May I help you collect signatures from schools? 이거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Do you want me to help you collect signatures from schools? 까지 한 거죠. 뭐 May I가 되니까 Can I도 되고 만약에 뭐 물음표가 아니고 마침표다. 진짜 잡사판 선생님도 있어, 그치? 여러분들 막 이거 열심히 외웠고 여기에 빈칸에 뭐 들어가겠니? 말했더니 1번에다가 저 위쪽에다가 1, 2, 3, 4, 5 선택지 중에서 위쪽에다가 Do you want me to? 이거 딱 해놓고 밑에다가 Let me를 뚝 해놓고 끝에다가 여기다가 뭐로 바꿔놨어? 마침표를 딱 바꿔놨습니다. 아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그쵸? 여기 마침표라면 여기 Do you want me to help you가 아니고 Let me help you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하고 마침표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하죠. help가 아니고 helping 하고 싶어. 똑같은 표현인데 help가 아니고 helping 하고 싶어. 그럼 아까 했던 그거잖아, 그치? 뭐 계속 반복된다, 그치? 됐습니까? help가 아니고 helping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네, 네가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어떻겠니? 되겠죠?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How about helping you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이것도 되겠죠? 또는 그냥 뭐 How about collecting signatures from students? 뭐 이것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투는 뭐 당연히 want a to do. 아까 전에 ask a to do에서 to do가 명사적 용법이야. want a to do에서 to do는 무슨 용법이겠어? 명사적이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뭔 소리 하란 얘기야 이거 대체. collect에 대해서. collect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를 쳐다보면 돼? 누구 쳐다보면 됩니까? 어? 내가 collect에 대해서 뭔 얘기하겠어? 이거 to collect 되냐? 아니면 뭐 collecting은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 누구 쳐다보고 대답하면 돼? 네가 쳐다보고 대답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to collect 돼안 돼? Do you want me to help you to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뭐, 무슨 다 까먹겠습니까? 응?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얘둘다 되는 이유는 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됐습니까? Do you want me to help you to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준사역 동사 배웠죠? Okay, that will help us a lot. 뭐, a lot부터 먼저 얘기하면, a lot의 뜻은 많은이야, 많이야, 많이죠, 어찌죠. 그래서 뭐로 바꿀 수 있다. That will help us. 멋지. 멋지, 머니 할때 멋지도 있지만, thank you very much 할때 멋지도 있죠. 맞습니까? Okay, 그 다음에, thank you, thanks. 도와줘서 고마워. 한 붙이면 고마워. 왜? 도와줘서. 그래서 thanks for helping me라든지 뭐 thank you for 뭐 thank you for helping me 하면 되겠네요. 뭐 여기다 더 붙이라 그러면 thank you for helping me. 내가 뭐 하는 걸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야. 내가 뭐 하는 걸 도와줘서 고맙다. Thank you for helping me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뭐 이런 말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로부터 서명 모으는 걸 도와줘서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이죠. 고맙다 한 다음에 고마워하는 이유는 for 플러스 명사, 동사 쓰고 싶은 동명사에서 할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hat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래? 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 도움이 될 거래요? 학생들로부터 시그너처를 뭐 하는 것이 엄청 도움 되겠다? 모으는 것이 엄청 도움이 되겠다죠. 그렇죠? 그럼 대신 뭐 대신 왔어? Collecting signatures from students would help us a lot. 맞습니까? Okay. Collecting signatures 또는 뭐 to collect도 당연히 되겠죠 뭐. To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would help us a lo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ould는 뭐의 would다? 뭐 will의 과거형으로서 would가 종류가 많아요. 시제 일치에서 뭐 will 써야 되는데 앞에 봤더니 뭐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서 뭐 will 대신 would 써야 되는 걸 보고는 시제 일치의 would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would는 좀 뭐에 may나 might처럼 뭐에 would다? 이 경우에 시제 일치가 아니고 추측의 뜻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 됐습니까? 추측의 would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주 딥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커뮤니케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도 하고, 뭐 도와달라 그럴 수도 있고, 도와주겠다 그럴 수도 있고, 뭐 계획을 묻고 답하고요. 맞습니까? 뭐 하려고 생각 중이니 일 수도 있고요. 뭐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니 뭐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표현들이 쭉 나오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대화는 수호와 애나의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수호가 애나를 부르면서 뭐래요? 애나야, 시작. Do you have any children's books you don't read? Any? 여러분 책에는 any more든가요? any longer든가요? any longer죠. 뭐 any more 할 텐데 any longer 썼네요. Do you have any children's books you don't read any longer? 더 이상 읽지 않는 어떤 책을 갖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애나가 뭐래요? Sure, why? 갖고 있다 그러고 왜냐고 물었네요. 그랬더니 수호가 그렇죠 뭐 이거 바로 하면 되겠죠. 이 과에서 주요 대화니까 쭉 가보겠습니다. 시작. I'm
Thinking of sending some books to children in Africa.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생각한다 그랬고 이런 생각하는 이유가 왜 My aunt told me that they need books to read 라고 얘기한 걸 듣고는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좋은 생각이다 수호야. 뭐 good idea 수호 하면 되지 않나? 뭐 특별한 게 있나? 에이. 그랬더니 뭐 good idea 수호 맞네요. 뭐 이거 뭐하러 빈칸에 놨지? 뭐 바보로 하나 그치? Great idea, awesome idea, terrible idea예요? terrific idea예요? terrific idea 뭐 이런 거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래요 시작 wait부터 가볼까요? wait aren't your books in Korean?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수호 딱 봐도 어느 사람 이름이야? 한국 사람 이름이고 애나 딱 봐도 영어권 저 사람 이름이죠 aren't your books in Korean? 저 aren't your books in Korea 하면 이상한 뜻이 돼버리죠 코리아를 코리언 줘. N만 넣었다 뺐다 했을 뿐인데 완전 황당한 뜻이 됐다가 정상적인 뜻이 되고 막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수호가 뭐래요? Oh, that's a problem. 그쵸? 문제구나. 그랬더니 자 이거 오래간만에 나왔네. 이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뭐 하기? 그 의견이나 제안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well, how about? 치니까 조심해야 되죠. How about? Translate 하면 절대로 안 되죠. How about translating them into England예요? English예요? 여러분들 뭐 바보 취급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English. Well, how about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영어로 번역하는 게 어떻겠니? 이강아, 전번에 수업 들었어, 못 들었어? 유튜브로. 숙제 왜안 했어? 시간이 없니? Hey, how about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Okay, 얼마 전에 참네 형이 왔다 갔잖아, 그치? 와가지고 나한테 보자마자 뭐라 그랬는지 알아? 민수가 나 보자마자 뭐라 그랬는지 알아? 선생님, 그리워요, 후회해요, 뭐 이러던데? 웬일로 네 형, 그 무뚝뚝한 형이 나한테 와서 막, 좀 징징, 뭐 하여튼 약간 애겼던 거죠. 선생님, 그리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고 나서 이 얘기 하던데? 인제는 그래도 2등급은 나와요 이러던데? 그전엔 2등급도 아니었나 봐. 응?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게? 응?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얘기를 했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얘기가 뭔데? 응? 그때 좀 열심히 할걸 그랬어요. 지나고 나서 뭐 그런 얘기 하면 뭐해? 어? 헤이, 네형 멍청하지? 응? 아니거든, 똑똑하잖아. 네형 똑똑하잖아. 응? 헤이, 머리만 믿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안 돼. 응? 헤이, 뭐, 얘기해갖고, 이, 말 들을 것 같으면 벌써 했지, 그치?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How about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그랬더니 수호가 대묻고 있죠. 뭐라 그래요? Translating? That's a great idea, Anna. 멋진 생각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Anna가 뭐그 얘기 하네요. 저기 쫙 해놓고 하면 되겠죠. 그쵸. Do you want me to help you? 그랬습니까? 뭐 이거 뭐가 생각됐네요. 그쵸. Do you want me to help you? 오케이. 그래서 도와달란 얘기야. 도와주겠단 얘기야. 와. 응? 도와주겠다는 거야? 도와달라는 거야? 도와주겠다는 거라니깐요. 됐습니까? 해석하면 너는 내가 너를 도와줬으면 좋겠니라고. 넌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니까 도와주겠다는 거라고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이거 구분하라 그랬어요. 이거 그렇게 안 됩니다. 그쵸? 쉬울 것 같은데 잘안 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request, 요청이 아니고요. offer, 제안입니다. 예, 그랬더니 도와달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야? 도와달라는 거야? 도와달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if we 가볼까요, 시작?
If we run into any different야, difficult야 이런 거 묻고 있다고. difficult expressions 맞나요? 가능할 것 같은데. If we run into any difficult expressions, let me ask you our teacher for 아 let's구나. let me가 아니고 그렇죠? Let's ask our English teacher for help. 이거 있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okay, it's really great that we can help the children in Africa. 이거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뭐쭉 했으니까, 좀긴 대화니까 이제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수호가 애나한테 뭘 물어봐. 그치? 더 이상 읽지 않는 책을 갖고 있냐고 물어봤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읽지 않은 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이상 읽지 않은 책이 있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물어봤습니까? 수호가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책을 기증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는데, 그렇죠? 에나 엔트야, 수호 엔트야. 그렇죠? 수호의 고모이모 숙모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뭔 말씀하셨어요? 그쵸? 읽을 책이 없어갖고, 읽을 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걔들이. 그쵸? 오케이. 그랬더니, 애나도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봤더니, 어떤 점이 문제가 있어? 책이 다 수원 한국 사람이니까, 또는 뭐, 애나도 한국인가봐요. 아까 내가 약간 잘 얘기했는데, 애나한테 물어봤으니까, 애나야, 너더 이상 읽지 않는 책 있니? 됐습니까? 뭐 애나 책은 영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기증할 때는 애나 책도 기증할 거고 수호 책도 기증할 건데 누구의 책은 무슨 나라 언어로 돼 있으니까, 저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걔들이 뭐잘 읽겠죠? 아프리카 애들이, 그렇죠? 어, 잘안 됐다. 이거 읽어 보니까 어느 나라 애들도 불쌍해요. 지금 이제 한국어로 돼 있어 문제니까 애들이 이제 뭐 아프리카어로 번역하자 그러고 있죠. 그쵸? 그럼 뭐로 번역하자 그러고 있어 지금? 영어로 번역하자 그러네? 그러면 어느 나라 애들도 뭘 배우고 있어 지금? 어? 어느 나라 애들도 뭘 배우고 있어? 이런 불쌍한 것들. 아프리카 애들도 영어를 여러분들처럼 배우고 있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게 문제는 한국어 수호의 책은 뭐 애나 책은 한국어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영어로 돼 있을 수도 어쨌든 저 한국어로 된 책들을 뭐 하자는 생각을 한다? 번역하자는 생각을 누가 했어? 수호가 했어? 애나가 했어? 에나가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러자.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골칫거리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문제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수호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수호가 번역하자 그랬어? 에나가 번역하자 그랬어? 번역할 아이디어 떠올린 건 수호야? 에나야? 에나죠. 에나가 번역하는 게 어떻겠니?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수호가, 오케이. 번역하자고 좋은 생각이구나. 에나야. 딱 봐도 이름 어느 나라 사람 이름 같아? 영어권 사람 이름 같죠? 그쵸? 그러면 뭐를 뭐로 바꿔야 되는데? Korean을 English로 translate 해야 되는데, 누가 큰 도움이 될수 있겠어? 에나가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그쵸? 여기다가 수호가 요청을 할 수도 있었죠. 그렇죠? 요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요청을 안 하니까 에나가 지가 나서서 도와주겠다 그러고 있죠. 여기 애를 빼버리고 여기다 뭘 대신 넣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으면 에나의 여기다 이 말을 했으면 에나의 대답은 좀 달라졌겠죠.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뭐 이런 걸로 바뀌겠죠. 근데 얘가 요청을 안 했으니까 여기서 요청이 아니고 제안을 하는 거죠. 도와주겠다 하는 거죠. 됐습니까? 당연히 이제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도와달라고 했고.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어려운 표현들을 맞닥뜨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표현들을 맞닥뜨리면 이제 뭐 네이버 뭐 파파고한테 물어보자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학교 영어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자고 한 거죠. 무슨 파파고야, 파파고는.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자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정말 도움을 줄수 있게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나 뭐 귀중하는데 어려움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어떤 문제에 봉착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렇죠? 두 가지 도움을 받는 거죠. 쉬운 표현은 누가 도와주고, 애나가 도와주고, 어려운 표현은 학교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해서 도와주게 되니까 기분 좋다, 좋은 멋진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됐습니까?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처음 기증할 생각을 떠올리는 건 수호였고요. 수호가 그런 말을 하게 된 계기는 고모이모 성모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수호책이 한국어라서 에나가 번역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도와주겠다고 먼저 얘기한 사람은 에나였고요. 그렇습니까? 에나가 줄수 있는 도움은 트랜슬레이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려우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본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거 안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문장에 보면 뭐든가 뭔가 있었는데 없어진 게 하나 있죠? 그렇죠? 맞잖아. 그렇죠? 첫 문장에 뭐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 얘기해 주시고요. 어디에 뭐가 있었는데 어디로 가버렸지?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꼭 알아둘 게 not any 이런 건데요. not any를 뭐로 바꿀 수 있네. 그렇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not any 이런 거이 표현도 그 다음에 not any 이런 거 대신 쓸수 있는 것도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면 알아두셔야 되고요. 왜냐면 not any를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hy do you ask? 왜 물어보냐 이런 거겠죠. 물론 갖고 있는데 왜 물어봐? 그랬더니 뭐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뭐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뭐 send 대신에 sending이면 send면 sending 대신 send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답구야, 그치? 됐습니까?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뭐, sending인데 얘 빼고 뭐 하고 싶다, send인데 얘 빼고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뭐, some 나왔고, any 나왔고, 얘기 안 해도 되겠다, 그쵸? children in Africa. 됐습니까? 뭐, in Africa 하는 짓은 이 짓이잖아, 그치?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야, 그치?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없어졌네? 됐습니까? my aunt told me, 뭐한 대신지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 그거죠, 그쵸.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데이에 대한 얘기, they need books to read. 여러분들 예상은 하나도 안 벗어나죠, 그쵸. 그쵸. 너무 뻔한 인간인 것 같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앉을 의자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앉을 의자. 뭐. 그쵸? 그렇습니까? 앉을 의자라는 얘기도 할 거고, 뭐쓸 편지. 뭐쓸 펜, 뭐쓸 종이,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방아쇠를 막 당기고 있어. 그렇습니까? 그럼 그게 떠올라야죠. 그렇습니까? 뭐 앉을 의자, 뭐쓸 편지, 쓸 펜, 뭐쓸 종이,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good idea,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죠. 아이들에게 보내는 거 좋은 생각이구나. 수고야. Wait, aren't your books in Korean? 이런 거 있죠. 오케이. 그래서 in Korea의 뜻이 뭐고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뭐왜 코리아 하면 안 되냐.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 물어볼까요? 왜 코리아는 왜안 되냐. Aren't your books in Korea? 이러면 되게 이상한 뜻이 되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무슨 의문문이에요? 이런 거 들어있는 의문문이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부정 의문문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수호가 뭐라고 대답하고 나서 That's a problem 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yes라고 대답했을지 no라고 대답했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부정의문문에서 우리가 그런 거 했잖아. yes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내용상 yes라고 대답했을지 no라고 대답했을지 뭐 이런 것들. yes라고 대답했으면 뒤에 뭐가 생략? no라고 대답했으면 뒤에 뭐가 생략이냐? 이런 거 생각하면 yes일지 no일지 정해진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that's a problem. 그렇죠? 입니다. Well, how about? 뭐 이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대신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거 뭐냐? 트랜슬레이트로 바꾸고 싶으면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뭐냐?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거 뭐 하기야? How about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제안하기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뭐 하자. 뭐뭐 하는 게 어때?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뭐 1학년 때다 봤던 거 그치? 뭐 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ranslate A into B. 이거 외워야 될 수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translate란 단어 나왔고요. 뭐, 그 다음에 뭐, England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 안 물어볼게. 뭐 그런 거왜 물어보겠어. 그치? 됐습니까? translating. 오케이. 둘중 뭐냐? 이런 거 물어볼까요? 둘중 뭐냐? 지겹다. 시간 낭비 같듯이 둘중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됐습니까? 뭐, 대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얘기에 뭐라고 그래, 여기 뭐라 그랬으면 얘가 sure라고 대답했을까? 뭐 이런 거. sure of course라고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do you want me to help you?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그렇죠? 저 여기 뭐가 생략됐죠? 생략됐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겠네,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sure 도와주겠답니다. If we 자 run into도 외워야 될 수거죠? run into 뭐하다? 뭐 뛰어가는 건 아니죠 여기선 됐습니까? 우연히 마주치다 뭐 또는 맞닥뜨리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우리가 뭐 어려운 표현한테 뛰어가서 부딪히겠습니까? 뭐 됐습니까? 그런 게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조건문이 조건문 됐습니까? 조건문 만약 라면에 뭐 넣지 마라 됐습니까? 얘들이 지금 이 일을 시작 안 했지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날 건 사실 언제 일이야? 미래 일이지만 여기다가 will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배웠던 거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게 된다면 어려운 표현 expression 이란 단어도 알아두시고요 뭐 difficult 대신에 뭐 h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도 있죠 됐습니까? 뭐 different는 아니라는 거뭐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죠 뭐 difficulty는 왜안 되니 뭐 이런 얘기 꼭 물어봐야 됩니까? 오케이. 물어봐도 되겠죠 difficult expression 해야죠 명사를 꾸미려면 형용사니까. Let's ask our English teacher for help. 저, 뭐, 왜 대신, 뭐, 이거 뭐 하는 거잖아, 그치? 그쵸? Let's ask our teacher, English teacher for help. 그 다음에 ask for, 알죠? Ask for, 아까 run into는 그거였고, ask for는 뭐예요? Ask A for B 하면 뭐예요? Ask A for B. A에게 B를 물어보는 거죠. 요청하다죠. 됐습니까? Ask for. 요청하다.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도움을 요청한다. 뭐, help의 품사가 뭐니? 뭐, 이런 거 굳이 물어볼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It's really great that we can help the children in Africa. 오케이. 뭐,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똑같은 거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애니 넘어가면 되겠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예스란 대답을 저 진짜 궁금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취했지? 아 나댄이 때문에 그럼이야. 자 그럼 먼저 일단 뭐 나댄이 이런 거부터 먼저 볼까요? 자 그래서 나댄이 이런 거 나댄이는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no로 바꿔서 쓰면 이 문장 어떻게 된다? Any children books you no longer read야. no longer 뭐 들어갈 자리? not 들어갈 자리. 됐습니까? books you no longer read. 됐습니까? 그다음에 not any longer는 not any more 하고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not any more, not any longer.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자, 얘를 나중에 정식으로 배울 때 뭐라고 배우느냐? 얘를 보고 부정어의 강조 표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부정어 강조하고 싶다 하고 싶은 not이 들어있는 문장에 any longer 같은 거에서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 이거 부정어 강조는 아니구나 참. at all이지 참. 선생님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얘더 이상 읽지 않는다. 옛날에 읽었는데, 어? 가만 있어봐. 이거 그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걸로 바꿀 수 있네. 그치? 옛날에는 읽었는데 지금은 읽지 않는다. 이런 거할때뭐 내가 가르쳐 준거 같은데? 그치? 배운 거 같지? 그치? 그래서 you don't read any 이런 거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you 그렇지? used to read도 되고 이거 you are reading 돼안 돼? 된다는 얘기는 얘가 상태 동사야, 동작 동사야. 그러면 그때는 얘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거 옛날에 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할때 했던 거죠. Do you have any children's books you used to read? 됐습니까? You would read 읽곤 했었는데 지금 읽지 않. 더 이상 읽지 않는 거니까 옛날에 읽었는데 지금 안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뭐 조동사 할때 배웠죠. 중3이면 알아야 할 조동사.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어디에 있는 뭐가 날아가 버렸어요 응뭐 이런 거 굳이 얘기해야 됩니까 that 또는 위치가 날아갔죠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날아갔죠 do you have any children's books that you don't read any longer 자 얘가 근데 조심해야 될거한번더 따져봐야 돼 여기 관계대명사 자리인지 관계부사 자리인지 꼭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방법은 선행사를 넣어보는 거죠. 선행사 안만 길어봤자 목적격이니까 댐이죠. 그럼 댐 들어갈 자리가 뒤에 있나? 댐이 걍 들어가, 달구 들어가. 그렇죠. 어디에?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부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 자리가 맞죠. 여기 댐이 있으면 걔를 보고 좀비라 하면서 때려잡으라 그랬죠. 목적격이라 생각된 거고요. 그다음 I'm thinking of sending. sending 그대로 쓰고 똑같은 표현 I'm considering sending.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send 하고 싶으면 I am planning to send. 됐습니까? I want to send. I would like to send.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 가능하고 뭐 some, not 없고 묻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hildren하고 in Africa 사이에 뭐, who, are가 생략됐죠. 주격 플러스 관계대명사. Children who are in Africa.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책을 좀 보낼까 말까 고민 중이야. 그런 얘기는 My aunt tell me that they need books to read. 그래서 대세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기에 that, 여기 생략된 that하고 여기 있는 that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따 오래 걸린다. 겉 만드는 대시가 다르죠. 완벽한 문장을 겉. 여기에 what이 와야 될지, that이 와야 될지는 어떻게 따져본다 그랬어? 여기에 만약에 비워놓고 뭐 들어가니? 근데 what인지 that인지 고민된다면 얘를 뭐로 바꿔놓고, the thing으로 바꿔놓고,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완전하단 얘기야, 불완전하단 얘기야? 불완전하단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지금은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겉 만드는 대신 완벽한 문장을. 오케이. 선생님, 여기 read 뒤에 더띵 넣을 수 있잖아. 야, read는 이거 하고 있잖아. 이거 가지고 뭐 만들 수 있어? read books를 만드는 거지. read the things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one 넣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who needs books to read? read. Children in Africa. 대신 왔죠. 됐습니까? My aunt told me that children in Africa need books to read. 됐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읽을 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이 to do는 벌써 끝났죠.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을 책, books to read. 앉으리자. 뒤에 나쁜 꾸며주지 않냐? Chair to sit 하면 되죠. 자, 앉으리자. Chair to s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쓸 편지. 쓸 편지. Letter to write.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공부를 왜 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공부를 왜 한다 그랬어요? 뭐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성공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 농담식으로는 뭐 진담으로 얘기하면 좀더 넓은 세상을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랬고요. 농담적으로는 사기당하지 말라고 배운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chair to sit on 해야 되죠. a chair to sit이 어딨냐? read books야, read in books야. sit a chair야, sit on a chair야. 오케이, okay. write a letter야, write with a letter야. 여기 전서 위시 있어야 되죠, 그쵸? 레터와 같이 글씨를 쓰죠. 자, 다른 얘기라면 얘가 얘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쓴다고. 근데 얘가 얘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됐습니까? 이거는 무슨 문법하고 연결되느냐? 여기에 이거를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 해볼까요?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 Chair that I can sit on이죠. 그렇죠? 근데 얘가 없으면 어떡할래? 그럼 that이 아니고 뭐가 와야 돼? 내가 와야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내가 이걸 농담식으로 뭐라 그러냐, 살아있네라 그랬죠. 살아있네. 그래서 이 문법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배운 뭐 관계대명사 써야 되냐, 관계부사 써야 되냐라는 문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투부정사의 형용사형 꼽에서 좀 살아있네 해야 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는데 얘가 얘를 목적으로 바로 가질 수 있으면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고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써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은 문법들을 배웠는데 막 흩어져 있는 걸 이제 슬슬 모으는 거야. 얘는 얘랑 같은 거네. 연결되는 문법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good idea. 좋은 생각이 났어. Wait. Aren't your books in Korean? 뭐 Aren't your books in Korea 하면 네 책은 한국에 있지 않니죠? 됐습니까? 뭐, 한국에 있지 않니가 아니고 네 책은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니? 라는 뜻이니까 그럼 당연히 안될 거고요. 자, 그래서 Aren't your books in Korean? 이랬어. 그러면 수호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Yes. 생략된 말까지 쭉 해주세요. Yes. Yes, they are in Korean 하겠죠. 됐습니까? Yes, they are in Korean. 그래, 그거는 한국어로 돼 있어. 네책 한국어로 돼 있지 않아? 그래, 한국어로 돼 있어. 됐습니까? Yes, they are 라고 대답했겠죠. Yes, they are in Korean. Aren't your books in Korean? Yes, my books are in Korean. Yes, my books are in Korean. Oh, that's your problem. 그게 문제라 그랬잖아. 그쵸? 그럼 그게 문제란 얘기는 뭐가 문제란 얘긴데? 뭐가 문제란 얘긴데? 나의 책이 한국어로 돼 있다를 다쳐 떼버리고 나의 책이 한국어로 돼 있다라 는 것이 문제다. 그쵸? 그러면 that은 뭐 대신 썼어요? 자, 내 책이 한국어로 돼 있다. 완벽하네. 그치? 내 책이 한국어로 돼 있다가 완벽한데 그걸 겁만들고 싶으면 그거 써먹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내 책이 한국어로 돼 있다. My books are in Korean. 내 책이 한국어로 돼 있다라는 것. That my books are in Korean is a problem. 근데 그런 형태 별로 안 좋아하지. 그치? 주어가 너무 길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 짧고 아무것도 없는 거. It's a problem that my books are in Korean. 됐습니까? 가져와진 적으로 쓰면 되겠죠? It's a problem that my books are in Korean. 문제다. That my books are in Korean이라는 것.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따 뭘 배울 거냐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도 배우거든요. 그러면 뭐, 방금 얘기했던 그것 되지만, That my books are in Korean is a problem 되지만, My books being in Korean is a problem도 됩니다. 만들었죠. 오케이. 그래서 내 책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라는 것. That my books are in Korean is a problem. 됐습니까? Well, how about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일단 them부터 하면 them은 뭐 되지 왔어요? 뭐 되지 왔어요? So, whose books? Your books, whose books 대신 왔죠? 됐습니까? How about translating your books into English? 됐습니까? 영어로 번역하는 게 어떻겠니? 그 다음에 how about translating은 뭐 하기? 제안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물음표 아니고 마침표인데 제안하고 싶어. 그러면 너보고 하래. 같이 하재. 그럼 우리 같이 하자. Let's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Let's translate them into English 하고 마침표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왜 우린 하지 않는 거지? 하자. 다시 물음표. Why don't we translate them into English? 많이 했던 그것들 있죠. 쭉 나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 할래? 우리 춤출래? 그쵸? Shall we translate them into English?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기 쭉뭐 중1 때다 배웠던 건데 그쵸? 오케이, translating 그래서 뭐 하는 것 번역하는 것
어떻겠냐고? 동명사죠. Hey, that's a great idea, Anna. 그참 멋진 생각이구나. 그럼 무엇이 멋진 생각이란 얘기야? My books를 English로 translate하는 것이 great idea구나. 됐습니까? 그럼 대신 뭐 대신 왔어?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is a great idea. 됐습니까? Translating my books English, 뭐야, translating my books into English is a great idea. 됐습니까? 내 책을 영어로 번역하는 건 멋진 생각이다. 에나야. 그리고 얘가 뭐라 그랬으면 쉬워라 그랬을까? 도와주겠다는 거야? 도와달라는 거야? 도와달라는 거, 기본 표현, can you help me? 그쵸? 됐습니까? Okay, may you help me? 이런 거안 되는 거 알고 4종 세트죠.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됐습니까? Okay. Do you want me to help you? 라고 여기 슈어가 나온 게 아니고 자기가 제안한 거죠. 너는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니? 도와달라는 거야? 도와주겠다는 거야? 됐습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중1이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내가 도와줄까?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you help you? Could I help you? 참. 됐습니까? You로 도와달라고 해볼까? 그쵸? 아, 유네, 이거 미안. 아, 유네. 아, 근데 유인데, 유로도, 간단하게. 너는 뭐하니? 너는 뭐하니? 너는 뭐하니? 필요하니? 이래도 되죠? 그쵸? 이거 대신 그럼 쓸수 있는 거. Do you need what? Do you need my help? 됐습니까? Can I give you a hand? 됐습니까? Do you need a hand? 넌 도움이 필요하니?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수 있겠니? 너는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해석해보란 말이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중3이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생각하고 도와주겠다는 건지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 잘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에 Do you want me to help you? 생각해놨던 거 이제 얘기하세요. Do you want me to help you? 너는 원하니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 네가 뭐 하는 걸 도와주길 원하냐? 그래서 뭐? Translate them into English 되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translate them into English? 근데 help 때문에 translate도 되고 to translate도 되겠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to translate them into English? 됐습니까? 응? Do you want me to help you translate them into English? Sure. 물론이지. If we run into any difficult expressions. 자, 아, 얘를 왜 빠뜨렸지? 얘는 빠뜨리면 안 되는데. 자, 두리번 두리번. Not 있나요? 없네요. 묻습니까? 없네요. few나 little이나 without처럼 내 안에 not 있다 있습니까? 다 없죠? 그렇죠? 그럼 이 any는 무슨 뜻이야? 이제 할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쓰인 거야, 예외적으로 쓰인 거야. 그러면 이 애니는 뭔 뜻이라고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습니다. 뭔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그걸 할수 있어. Anyone can do it.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라도죠. 어떤 라도, 어떤 어려운 표현이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이 뭐라도 좀 어려우면. 몇몇 어려운 표현을 마주친다면이 아니고요. 어떤 어려운 표현이든 상관없으니까 어떤 거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Let's ask our English teacher for hel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영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자라고 Let me가 아니고 Let's네. 그렇죠? 그러면 너한테 하라 그런 거야? 아니면 같이 하자 그런 거야? 제안하기니까 저 ask가 아니고 asking이다. 그러면 How about asking? 이런 것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물음표라면 뭐 why don't we ask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오케이. It's really great that we can help the children in Africa.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일단 여러분들 이슬 몇 가지 배웠냐면 지금까지 1, 2, 3 하고 이제 드디어 최근에 배운 얘가 있네. 그치?
그치. 최근에 배운 거 먼저 할까? 얘 뭐지? 가주어. 최근에 가주어 진주어를 배웠다. 아, 까마득한 고대 배운 거 아니에요, 그거? 저 가장 최근에 배운 이것은 뭐였어요? 공부 안 하시나 봐요. 이때 강정구문 배웠죠, 그쵸? 맞습니까? 그 전에 이제 쭉 배웠던 거 뭐, 저, I like it, 그쵸? 인증대명사, 저, it is cold, 그쵸? 그 다음에 뭐, it is good to exercise regularly,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러면 이넷 중에 하나겠네, 그치? 그럼 얘가 일단 오 생긴 게 이때 강조구문처럼 생겼는데 그럼 강조구문인가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분도 이제 뭐 that도 종류가 많아지고 it도 종류가 많아지니까 뭔지 구분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는 뭐는 언제 끝낸다? 문법은 중학교 때 끝낸다. 됐습니까? 뭐 이거를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 얘들아 it은 인칭대명사에 it이 있고 뭐 이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럼 이거 생긴 게 이때 강조구문 같은데 강조구문이려면 내가 이때 강조구문 설명하면서 뭘 얘기했냐? 자 이때 강조구문인지 강조구문이 아닌지를 밝히려면 뭘 만들어서 본다?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만들어서 만들 수 있으면 강조구문이 맞고 만들 수 없으면 아니라 그랬어. 강조구문 아닌 걸 어떻게 바꿀래요? 안 되죠. 왜안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잘 보세요. We can help children in Africa 했듯이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 독립만세. 완전하네. 얘가 들어가야지 완전해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때 강조구문이 아닌 거야. 그럼 완전하다 그랬으면 얘는 것인 거고. 그렇죠? 그럼 얘는 뭐겠어? 가주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해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어떤 일이다? 멋진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 거죠. 됐습니까? 영어가 만만합니까? 응? 오케이. 그래서 꼼꼼하게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어휘라면 어휘 문법 부족한 것들 시간이 촉박해요. 1년 뭐 길다면 길겠지만 이제 뭐 어차피 뭐 정상적으로 했으면 1학기 벌써 시작한 거잖아.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배웠던 것들을 써먹을 줄 아는 시기가 와야 돼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엄청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오케이. 프로그레스 체크는 앞에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빈칸 채우고.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계획 말하는 거죠. 진행형인데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왔기 때문에. Well planned future. 뭐할 계획이냐? I'm thinking of going for가 나왔으니까 자전거 타러 가던가요? Going for인가요? 뭐예요? Going 바이크 라이딩인가요? 맞나요? 아이고 목소리. Going for a bike ride 했네요. I'm thinking of going for a bike riding. 아, going for a bike ride. 뭐 라이드가 명사도 되니까 뭐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Going for a bike ride. Going for 아, going 있었네. For a 바이크 라이드 자전거 타러 갈까 말까 뭐 go for a bike ride를 여러분들 알아두면 서술형 문제에서 쓰일 때가 많다는 얘기죠. 자전거 타러 가다가 go for a 뭐 오보니까 이거고 뭐 이거 구하고 싶은 뭐냐 말하고 살펴보겠습니다. Sounds good. 뭐 대시 생략됐죠. 이 대신 뭐 되셨냐? Going for a bike ride sounds good. 대시 맞죠. 자전거 타러 가자라 는 것은 Can I join you? 오케이. 그래서 하겠다는 거야. 해도 되냐는 아니 뭐야. 해도 되냐는 거야. 해달라는 거야. 해도 되다는 거죠. 자기가 조인을 하겠다는 거야. 조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퍼야, 리퀘스트야, 리퀘스트야, 오퍼야, 오퍼라고 오퍼. 됐습니까? 오케이. May I, can I, could I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이거 do you want me to로 바꿔 쓸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됐습니까? Do you want me to join you? 됐습니까? 내가 같이 했으면 좋겠니? 내가 같이 할수 있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ir, let's meet. 뭐 하기죠, 이거. 됐습니까? 이거 미팅 하고 싶으면 뭐, how about meeting? What about meeting? 바로 답도 되겠죠. Shall we meet? 됐습니까? Why don't we meet? 바로 답겠습니다. In front of the park at 10. 10시에. 오케이. 뭐, 내용 회화 파악은 뭐 해놔야 될것 같은데, 뭐, 뿌이하고 거리 대화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이크 라이드 할 계획을 갖고 있던 건 보이야, 거리야? 날 보지 말고 헬파이 친구야. 바이크 라이드 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거리죠. 그렇죠? 여자애가 자전거 타러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었죠. 됐습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뭐할 계획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전거 타러 갈 거래. 그래서 뭐 같이 갈수 있을까라고 남자가 물어봤어, 여자가 물어봤어. 남자가 물어봤더니 그래도 된다 그러고. 그래서 얘들은 몇 시에 어디서 만날 거래요? 10시에 공원 앞에서 만나서 같이 자전거 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have 이거 뭐 하는 표현이죠? Can you have pancakes? 뭐 말하고 닦겠다.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팬케이크 먹어도 될까요? 됐습니까? 이거 리퀘스트야 아니면 오퍼야? 해달라는 거야?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야? 해달라는 거야? 오케이,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먹어도 될까요죠? 먹겠니에요? 먹겠다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can we? 뭐 may we는 안 씁니다. 어색해서. 원래 뭐 can I, may I 되지만 may we는 안 쓰고요. Can we, could we 이런 건 가능하겠습니다. Could we have 됐습니까? Could we have pancakes for breakfast? 그랬더니 먹어도 된다 그랬고요. We don't have any eggs. 뭐 not any 있으니까 we have no eggs죠. 됐습니까? 달걀이 없다 그랬고요. Do you want me to? 그렇죠? 이거 하겠다는 거야. 고 하겠다는 거야. 고 해달라는 거야. 저고 해주겠다는 거죠. 이제 안 헷갈립니까? 오케이. 너는 내가 갔으면 좋겠니? 너는 내가 가기를 원하니? 라는 얘기는 May I go? 하고 같은 거죠. 가달라는 게 아니고 지가 가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Do you want me to go? 넌 내가 갔으면 좋겠니? May I go to the store and get some. 얘는 왜이 꼬라지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문법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생략이라 그러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get이 왜이 꼬라지인지 생략된 게, Do you want me to go to the store and? 생략된 거 되살려주세요. 그러면 get이 왜이 꼬라지인지 드러나잖아. 됐습니까? Do you want me to go to the store and? 뭐 하냐? Do you want me to go to the store and do you want me to get some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get 해도 되고 뭐 해도 돼? to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Do you want me to go to the store and do you want me to get some egg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서 좀 사다 줄까? 됐습니까? 해주세요야 하겠다야. 하겠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냐? 됐습니까? Thanks for helping me, Mike. 됐습니까? 또는 뭐 Thanks for going to the store and getting some eggs, Mike. 해줘서 고마워. Can you? Can you? 하겠다는 거야. 해달라는 거야. Can you get? 해주겠다는 거야. 해달라는 거야. 해달라는 거죠. 리퀘스트죠, 이번엔. Can you guess blueberry syrup too?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can you? 됐습니까? 이건 do you want me to get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됐습니까? Can you get blueberry syrup too? 이건 옛날에 배웠던 거. 됐습니까? 해주기를 원하니? 됐습니까? 해주기를 원하니 가지고 해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갖다 줄수 있겠니? 이런 걸 보고 리퀘스트라 해요, 요청. 이런 거 보고 해주겠니는 리퀘스트고 이걸 보고는 오퍼라 그런다. 오퍼, 제안하는 거. Do you want me to go to store and do you want me to get some eggs? Thanks for helping me. Can you get blueberry syrup too? Blueberry syrup도 해주겠니? Sure. 됐습니까? 그래서 뭐 내용 파악해보면 일단 누가 팬케이크 먹고 싶어 해? 매니 먹고 싶어 해? 워번이 먹고 싶어 해? 오케이. 둘의 관계가 뭐, 뭐 같아? 쭉 봤는데. 뭐 선생님과 학생인가요? 아니겠죠. 일단 한 가족이겠죠. 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남자고 한 명은 여자. 뭐 엄마와 남편, 뭐 엄마와 아빠든지, 뭐 아니면 뭐 엄마와 뭐 아들이든지 뭐 이런 관계입니다. 한 가족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족의 아침 식사로 뭘 먹어도 되겠냐? 팬케이크 먹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되겠냐 그랬더니 먹어도 된다 그랬고. 근데 팬케이크 만들려면 재료가 뭐가 필요한데?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달걀이 없죠. 됐습니까? 뭐 밀가루하고 송구하고 막 흔들어 가지고 반죽해야 될거 아니야. 달걀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달걀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누가 가겠대? 남자가 가겠대? 여자가 가겠대? 남자가 가겠고 남자 이름 나오죠. 마이크가 가겠다고 자기가 여자한테 가달라고 한 거야. 지가 가겠다 그런 거야. 마이크가 가겠다고 한 거죠. 됐습니까? Do you want me to go to the store and get some? 그러니까 그랬더니 가래요 말래요. 고맙다고까지 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유는 누구야? 마이크 보고 뭐 해달라고 한 거야? 블루베리 시럽도. 그래서 애들이 무슨 팬케이크 먹을 것 같아? 블루베리 시럽이 곁들여진 팬케이크를 아침 식사로 먹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boy is standing where에 대한 대답이네요. 서 있는데 in front of the door. 그렇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He is carrying a big box. 뭐 진행형 시제죠. 서 있는 중이고 옮기는 중이고. 그렇습니까? You want to. 오케이. 그를 위해서 뭐 하고 싶다 하고 한다. We want to open. 아까 나왔던 문하고 같은 문이야. 다른 문이야. 다른 문 열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방금 뭘 물어본 거? 어도어야 더 도어야를 물어본 거죠. 그렇습니까? 같은 문을 열어주고 싶어 하는 거죠. What do you say to the boy? 뭐라고 얘기하겠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남자애가 in front of the door standing 하고 있는데 he's carrying a big box. You want to open the door for him? What do you say to the boy? 뭐라고 얘기하겠어 우리말로? Offer야? Request야? 해달라고 하는 거죠. 남자애한테 뭐 해달라고 그런 거겠어? 문좀 열어줘 그러는 거죠. 그쵸? 그쵸? 문좀 열어줘 이러죠. 뭐 커다란 상자 들고 막 낑낑거리고 있는데 그쵸? 야문좀 열어줘 이러는 거죠. 걔한테. 오퍼야 리퀘스트 해주겠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주겠다고 얘기하겠어요. 해달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해주겠다고 얘기하겠어요. 문 열어줄게 그러겠죠. 그러면 일단 기본 표현 누구는 뭐하니? 누구는 뭐하니? Do you는 want 하니? 누가 뭐하는 것을? 네가 to open the door 하는 것을.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Yes, I do. 원해 이러겠죠. 그렇습니까? 이 외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May I open the door for you?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I를 써서 도와주겠다는 거 해볼까요? I를 써가지고 이건 많죠? May I open the door? Can I open the door? You를 써서 또 다른 도와주겠다는 건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하니? 이래도 되죠? Do you need my help? 그렇습니까?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자, 대아파트가 1, 2학년 때랑 조금 다르게 뭔가 생각할 게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법 파트는 다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딩 파트로 들어갈 거고요. 리딩 파트에서 이제 미리미리 공부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뭔 숙제를. 저, 뭐야, 이거 구글 문서 숙제 왜안 해? 집에 블루투스 키보드 없어? 응? 응. 있어. 그거 네 폰이랑 연결해서 하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